그러니 저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죽는 것도 몰라요. 마귀 시키는 대로만 자기네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지옥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네가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아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시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형제가이다 부자지가이다 어? 부부지가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는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면은 하나는 바벨론의 시로 나고 바벨론의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면은 어떤 결론이 오겠는가? 분명히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맞죠? 아멘. 바벨로로 가야 맞죠? 달라져야 되겠죠? 아멘.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지 않아 한다면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안 되겠죠? 아멘. 진짜 아담은 하와하고 하나가 돼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짝지어 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심판 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갈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을 가니 같이 갈 수 없으니 헤어져야 된다. 자기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뜻을 그 신도들한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네. 아멘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 육회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집사장들이 저보고 사모님 이렇게 그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또 그 있어요. 그 음성이. 아, 여기 있네요.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네. 접니다. 손님들 많이 계세요? 아니, 지금 어제 네. 청도 왔다가 가는 중이에요. 진짜 이분은 저 광주에 계신 분 같은데 진짜 사모님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혼 안 하면 남편도 죽고 또 저도 불순종으로 죽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네. 그런데 처음에 저보고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나면 본인은 1년 후에 이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혼을 하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년 후에 자기는 이혼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결혼을 하자. 혼인신고를 저하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그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저는 몰랐죠. 혼인신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은 이 할머니가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하고 각자 이혼장을 각자 가지고 써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한테 뭐, 마니가 남에게 주는 약속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응?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면, 저희 딸. 저희 딸 보고, 딸을 빨리 결혼시키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떳떳이 더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딸한테는 그 제일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압구정 그 문화 축제라고 해갖고 청담 초중학교에서 네. 이제 저희가
행사를 제가 주관해서 한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것 또한 이제 신천지의 모든 행사의 그 원조가 됐던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 행사 때그 사진을 하나 보면은 거기 이만희 교주도 있고 유천순 씨도 있고, 있고, 네. 네, 예, 저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은 신천지에 나올 때가 아닌데 이제 부른 거예요, 얘를. 그 이제 거기 구경하러 와, 관람 축제에 이제 참여하러 왔다가 이제 압구정동이니까 청담동. 그래서 얘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미안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미안한 사람은 딱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왜 미안하냐면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뿐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다. 그 사라 얘기를 하면서 사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함께 같이 이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따님 앞에서 예, 그 자리에서, 그 사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근데 우리 딸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이해도 안 갔고, 그렇게 별뜻 없이 이제 얘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미안한, 너무 미안한가 보죠.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거기 이렇게 쓴게 있어요. 그 네. 후에 우리는 결혼을 한다. 제가 일단 자료화면 보내주신 거 띄웠거든요. 네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일 순번은 어떤 것입니까? 1번, 하나님의 일. 2번, 나의 건강. 3번, 따님 결혼 후 6, 7개월에 이혼. 10월에 결혼. 저렇게 그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만희 교주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1.1획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루시지 않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한 거, 맹세한 거에 대해서 밥 먹듯이 이제 바꾸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 김남희 대표께서는 언제부터 이만희 씨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게 되셨나요?